안녕하세요. 장감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FPV 비행을 하면서 촬영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업 촬영을 할때 FPV 파일럿이 혼자 알아서 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감독에게 디렉팅을 받거나 클라이언트에게 컨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라이브로 비행을 하는 것을 클라이언트나 디렉터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있고요. 커뮤니티에서 모임 같은 경우에 여러 명이서 재미있게 비행하는 모습을 나 혼자 곡을 쓰고 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비행을 한다면 조금 더 재미있고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겠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방법은 DJI 고글로만 해당이 되고요. 아직까지 타 브랜드 고글까지는 100% 호환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패드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고글에 C타입 케이블과 패드에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을 연결을 하면은 DJI Fly 앱에서 라이브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패드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의 고유의 색감이 많이 묻어나고 정확한 컬러 체크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패드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컨트롤러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스마트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FPV만 비행을 하는 분들 사실상 사용을 많이 하지 않죠. 그리고 또 배터리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항공 촬영 감독님들이 고글하고 필드 모니터 중간에 연결을 해주는 비디오 중계 미러링 장치를 사용하곤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엑시스의 플라잉 HD 박스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품 같은 경우에 현재 가격이 30만 원 후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 FPV를 하는 분들에게 조금 부담될 수 있는 가격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저렴한 HD 박스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호크아이 HD 박스라는 제품입니다. 약두달 넘게 사용을 했습니다. 구성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에 HDMI 아웃만 할수 있는 단자가 있고요. 이곳에 DC로 전원을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LED로 전원이 들어온 걸 보여주는 게 있고요. 온오프로 전원을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반대편에 SD카드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때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특별하게 이상이 있지만 펌웨어를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C타입 케이블 연결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 C2C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요. 고글하고 이 중계 HD 박스를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필드 모니터에 같이 장착을 하기 쉽게 이렇게 치즈 플레이트를 연결을 해서요. 필드 모니터하고 같이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필드 모니터하고 이 뒤에 같이 세팅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배터리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단점으로 될 수가 있는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 케이블을 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커스텀 드론의 배터리 단자인 XT60으로 전원을 공급하게 이것을 주는데요. 사실 아바타나 DJI 제품들을 비행하는 분들이라면 이 리포 배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필드 모니터 뒤에요. V마운트 배터리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V마운트 배터리로 필드 모니터에 전원을 공급함과 동시에 여기에 나온 D-Tap2 DC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전원 공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위에 있는 HD 박스에 HDMI 아웃, 아래에 있는 필드 모니터 HDMI 인에 이것을 연결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최종 마지막으로 고글하고 이 필드 모니터 위에 HD 박스에 C2C 케이블로 연결을 해주면 세팅이 끝납니다. 라이브로 영상을 같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지만 비행이 끝난 다음에 영상을 다시 프리뷰를 할때 고글을 쓰고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녹화가 되는 필드 모니터를 이용을 해서요. 이 필드 모니터 본연의 녹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누구나 쉽게 볼수 있게 드래그로 해서 볼수 있게 이 필드 모니터를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필드 모니터라기보다는 레코더를 같이 쓴다고 하는 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모든 HDMI 케이블이 되는 필드 모니터가 다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여러분들께 사용을 해도 괜찮다고 권장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녹화가 되는 것을 이용을 하는 게 저처럼 모니터링을 하기에 조금 더 수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렴하고 라이브로 내가 비행하는 것을 같이 모니터링을 해주게 하는 이 HD 박스가 굉장히 좋은데요.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옆에 이렇게 C타입 케이블을 고정하는 것을 장착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케이블이 잘 빠져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ACD 박스에 DC 케이블로 파워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XT60 케이블밖에 주지가 않기 때문에 리포 배터리가 없는 분들은 다른 배터리를 구매를 하시거나 이런 추가 지출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법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요. C2 DC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을 해서 뭐 우리가 자주 많이 갖고 있는 보조 배터리에 케이블 C타입을 연결을 하고 DC로 전원 공급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면 케이블을 살 수가 있으니까요. 가장 저렴하게 여기에 파워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FPV 비행이나 촬영을 할때 다른 사람하고 같이 모니터링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비행을 하거나 촬영을 하실 때 다른 사람하고 같이 모니터링을 한다면 조금 더 멋진 영상, 조금 더 재미있는 촬영을 즐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